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한국은 12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분노, 미복음주의자들은 충성심이 없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CBN 방송의 한 앵커가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번 당신을 지지했던 몇몇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당신을 기꺼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주 아픈 데를 콕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충성의 표시이다. 도널드 트럼프만큼 생명의 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 나는 세 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했고, 복음주의자들은 지난 64년간이 아니죠. 49년간입니다. 49년간 많은 세월 동안 싸워왔던 것을 얻었다. 49년 동안 싸워왔던 것을 복음주의자들이 얻었다. 아무도 그들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이겼다. Roe v. Wade. 낙태 합법화 결정, 이것을 이제 뒤집었죠. 지난해 미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겼다. 복음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생명의 권리 운동을 위해 아무도 나만큼 힘써준 사람은 없다. 네, 이게 상당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또 그의 공로를 우리가 높이 치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왜 미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기꺼이 내가 2024년 대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문제에 이전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추천하고 지지하지 않느냐? 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안 하느냐? 사실 지난해 여기 뒤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마루라고 리조트 클럽이죠. 거기에서 이제 큰, 대선 출정식을 했을 때,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이 지지하고 또 자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주었고, 이제 그렇게 대선 출정식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들을 할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매우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충성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한이 침례교, 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aptist News Global. 이런 매체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조금 전에 한 말은 공직자들의 미국의 이 공무원들의 이상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그 높은 어떤 표준 기준 이상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는 정치를 보상을 주고받는 거래로 줄여버린다. 네, 정치는 그냥 서로 해주고 주고받고 보상을 주고받는 거래에 불과하다. 이런 것으로 줄여버렸다 하고 이제 강력히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도자는 열렬한 지지자들의 이익을 증진시켜주고 그들의 충성을 받아낸다. 독재적인 통치자에 대한 그런 충성 서약은 민주주의가 아닌 봉건제도나 군주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또 반박을 했습니다. 충성서약을 안 했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민주주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건 군주제나 봉건제도에 속한 것이지. 그리고 독재적인 통치자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호감도 비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네, 그 비율은 거의 대통령 재임 중에 70% 이상이었고 대단한 것이죠.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가 아주 강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반 대중의 두 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 늘그 40%를 조금 넘는,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 요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70%가 강력히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현재는 이 단지 63%까지만 내려갔을 뿐이다. 7% 많이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른 스캔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네.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그런 그 호감이 참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우려해야 할 동향이 있다. 그것은 2020년 대선에서 백인, 지난번이죠. 백인 공화당원 복음주의자들의 82%가 트럼프를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로 지지했다. 어마어마하죠. 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무려 82% 압도적인 지지를 트럼프 후보에게 그때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패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2022년 가을, 네, 얼마 안 되죠. 네, 2022년 가을에는 백인 공화당원 복음주의자들의 49%만이 트럼프를 선호하는 반면, 50%는 다른 후보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네. 49 합한 99%인데, 네, 그 중에 절반 이하가 트럼프를 선호한다. 우리가 아까 2020년 대선에서는 여기 보니까 82%였는데, 이게 49%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선호하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50%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대신에 다른 후보가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려해야 될 점이다. 정말 그렇죠. 네. 이 당내 경선을 한 예비선거, 거기에서 이제, 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한 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유권자 블록인데, 공화당 내에서. 50%가 다른 후보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은 뒤에 있는 그 달라스에 160, 70년 된 아주 진짜 미국의 상징적인 그런 교회죠. 제일 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여긴 일부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한 블록을 완전히 그냥 다운타운, 댈러스 다운타운에 아주 그냥 한 블록을 차지하고, 이건 옛날 건물이고, 아주 그 최신식으로 진 건물이 또 저쪽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아주 그 대형교회, 메가철치의 하나인데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큰 영향력을 교계에서 발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모아준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교계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막역한 사이가 이분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는 나는 예비선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네. 예비선거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데, 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유명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뭐, 미국에서 또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분도 나는 예비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그러면 그어이 낙태 판결을 번복한 그런 그 자기의 그 기여도를 생각해 볼때 기꺼이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그냥 침묵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섭섭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섭섭할 필요만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그런 물의를 일으킨 일들이 없다고 할것 같으면 또 지금 뭐 기소당했고 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를 당했고 네, 뭐 정치적인 동기가 됐든 어떻든 간에 네, 당했고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오게 될그 기소건들이 그게 진짜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 폭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보험주의 지도자들이 말을 극도로 아끼고 주의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거, 뭐 기소가 돼서 어떻게 될지 유죄 판결, 편결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잘못 편 들었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것이죠. 네. 그런데 또한분 이제 이분은 에버릿 파이퍼 총장입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인데 또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아주 유력한 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치고 있다. 지난주에 숙제, 이거는 이제 지난번 2022년 그 11월 달에 있었던 그 중간 총선거, 네. 상하원 의원을 다시 뽑고 또 거기에 주지사 뽑고, 네. 그게 그 지난주를 말합니다. 지난주의 숙제는 단순하다. 도널드 트럼프는 떠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정말 조금 전에는 그냥 침묵을 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그냥 아주 직격을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must go.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도 불사화를 했습니다. 네,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아주 지금 특별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지난 두번 대선 때 2016년,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고 또 표를 주었고 자기 직접 찍었고. 지지를 호소했고 미 대중의 또 보험주의자들에게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지지하는 선언을 안 했을지 몰라도 두 번이나 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던 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이 지도자들을 오늘 모두 여기 나오는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습니다. 이분은 밥 밴드 플라츠 회장인데 공화당원으로 정치인이고 또 정치 액티비스트 활동가,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또 사회단체 The Family Leader라고 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사회단체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페이지를 넘겨야 할 시간이다. 이분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트럼프에 대한 페이지를 넘겨야 된다고 하는 건 트럼프는 역사의 뒷전으로 보내자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2024년에 다음해지요 대선에 최대의 위험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에 내년에 최대의 위험 요인이 트럼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16 의사당 공격에 트럼프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때 교외 거주 유권자들, 서버번, 특별히 외민, 서버번 외민, 거기는 이제 교외니까 좀 중산층들, 좀 풍족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유권자들이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으로 이동을 해버렸다. 트럼프 때문에 그 유권자들을 다 우리가 뺏긴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에 중간선거에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이다. 조금 전에 그이 대학 총장이 한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 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이다. 왜 이게 실망스러울까요? 원래는요, 그 역사적으로는요, 그렇게 그 중간선거가 되면 지난번처럼 보통 집권당이 두 자리 숫자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이 민주당은 공화당의 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압승을 할걸 예상했습니다. 저도 하도 이저 예상이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그때 했죠. 전문가들이 다 거의 한결같이 압승을 한다고 그렇게 예상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다들 아주 그냥 복음주의자들 비롯해서 미국의 보수들이 다 아주 그냥 그 기분이 좋은 그런 때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불리한 가운데도 하원은 그들이 굉장히 아주 그 200석 이하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주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차로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상원에서도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석을 더 민주당이 가져가서 상하원 압승을 하고 주지사까지 민주당이 두 석을 더 가져갔습니다. 대패를 이번에 지난번에 공화당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총지휘했느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그걸 지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임을 다 져야만 할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싹 지금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 좀 전에 그 대학 총장하고, 여기 좀 전에 플랏 회장하고, 이두 사람이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네, 이 선거에서. 이것뿐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2018년에 그때 졌습니다. 그때 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원 그 뺏기고, 그 상원 겨우 지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원이 사실은 그때 그 동수가 돼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때 사실 상원도 그때 졌죠. 실제로는. 하여간에. 그 다음에 2020년에 대통령 대선에서 또 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 또 총선에서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세 번. 크게 보면. 그리고 그렇게 돼서 세번 혹은 네 번까지도 봅니다. 네, 그 결선 투표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최악의 그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라 총장은 역학 관계가 바뀌었다. 나는 복음주의자들이 총선거에서 결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건 맞아요. 뭐 복음주의자들이 두뇌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몰라도 뻔히 보이는 걸 뭐.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이후,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 그들은 그 방해, 백악관의 그 방해, 어른을 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좀그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트럼프가 어른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 넌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표는 2024년에 크게 열려 있다. 와이드 오픈. 당신은 그 표가 없이는 후보가 될수 없다. 맞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선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거머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을지.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아주 우리 망할 거다 이렇게 총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공적으로 표명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바로 지금 그것이 거의 조용한 다수인 것을 당신은 알수 있다. Silent Majority. 이 플라 총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조용한 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복음주의 아주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적 자문을 한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국 기독인 입법자 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작은 초등학교 학생 같다. Little elementary school child라고 그랬던가요? little 작은 초등학교 학생 같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다 트럼프 대통령을 찍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일을 했던 측근들인데 얼마나 지금 이제 평판이 떨어졌는가 하는 걸 여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송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어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 자료들을 모아서 콜렉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제가 물론 이그뭐 어떤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전달해 드릴 만큼 그 능력은 제가 훈련이 됐습니다. 박사 공부 2개 마치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주 최상의 그런 그 최고의 질의 퀄리티의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겁니다. 한 주요 복음 지도자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예비선거에서 이긴다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화당원들은 총선에서 괴멸될 것이다. 아까 그 총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그이 미국 공화당원들 그리고 또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에 있는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 안에서 선거에서 지고 2020년에 대선에서 지고 2022년 작년에 또 지고 세 번. 이번에 또 하게 되면 네 번째 진다 그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야 할 아주 제일 큰 홀들,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스캇 월러 교수는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건 바이올라 대학은 제가 공부했던 LA 바로 밑에 라무라다에 있는 그 대학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스캇 월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드센티스에게 기울고 있는지 모른다. 플로리다 주지사 드센티스. 그에 기울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호전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투사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짐 가방들 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짐 가방이 뭡니까? 네, 그 무거운 짐 가방이 뭡니까? 지금 뭐 벌써 하나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이제 기소가 됐죠. 네. 앞으로 줄줄이 지금 몇 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베이비급이고 앞으로 오는 것도 이제 헤비급들이 옵니다. 예, 그런 그짐 가방. 네. 그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이두 센텐스는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트럼프처럼 아주 싸우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두 센티스가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다 플로리다에서 지금 써서 성공하고 있죠. 보수주의자들이 찾고 있는 투사적인 투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센티스가 아주 그 투지를 투사로서의 그 투지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의 정책들을 다 그가 공유하고 있고 이렇다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다른 그 어떤 커멘테이터가 그 논객이 이제 말해놓은 걸 제가 인용합니다. 트럼프로부터 이동하는 것은 그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것은 기독교 우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즉 우리 복음주의 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공화당원 전체의 범위, 즉 공화당의 관리들, 공화당의 논객들, 또 공화당의 운동가들, 또 공화당의 유권자들 전체에 걸쳐서 트럼프의 정치적 구매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의 이동이 특히 현저하다. 제일 그 트럼프를 지지를 강하게 했던 복음주의자들의 이동이 현저하다. 그래도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가 임계점에 이를 만큼, 진짜 완전히 뭐 상황을 바꿔놓을 만큼 악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트럼프 지지를 철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진짜 우려할 점이 뭐냐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쉬머니 때문에. 뭐, 입막음 용돈 준것 때문에요. 네.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이건 아주 정치적으로 그렇게 뉴욕의 그 앨런 브래그죠. 앨런 브래그. 네. 그 판사가 그렇게 한 거다. 생각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소는 타당하지가 않다. 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네. 거의 79%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 그러니까 이 기소는 타당하다고 21%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당파는 62%가 트럼프의 기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말할 것 없고 94%가 타당하다고 말하고. 뭐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 어떤 그이 캠프가 다르니까. 네. 진영이 다르니까. 진영 뭐 소위 논리, 진영 논리를 따라 진영 어떤 감정을 따라 이렇게 가죠. 근데 중요한 건 무당파입니다. 62%. 결국은 이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이제 자기들 표를 쓸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자기들 후보를 찍을 거고, 중간에 무당파가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스윙 보터예요, 사실은 무당파가, 인디펜던트가. 그런데 이 숫자가 62%가 기소가 타당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기소가 또 하나 더 들어오고 또 하나 더 들어오고 더 훨씬 헤비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피곤해진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무당파들은 벌써 피곤했는데 첫 번째 기소되니까 62%가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무당파 층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엔티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 네, 이게 아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키 포인트가 이겁니다. 대선에서는 바로 이 무당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지금 대선에 나가려면 트럼프가 질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선거, 당내 예비선거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 2022년 가을에 백인 공화당원 복음주의자들의 49%만이 트럼프를 선호하고 50%는 다른 공화당 후보를 선호한다. 이건 이제 당내에서 넘어가야 될 고비 장애물이고, 요거는 이제 본 선거에서 넘어가야 될 그런 점입니다. 어떻게 될지, 네. 정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나라들을 위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확대가 되게 하시고, 다시 나라가 끌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들도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신다, 폐하시고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에게 치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로움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나오게 되면 그 나라가 또 이렇게 의로워지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47대 미 대통령을 세워 주십시오. 요, 다음에 뽑힐 대통령이 47대 미 대통령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미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세워지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우리의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페이페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미국 한국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